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26페이지 6번을 좀 볼 차례인데요. 거기를 한번 보시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관리주체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업무를 행한다. 맞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사항을 의결한다. 이건 맞아요. 이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 기준을, 이렇게 의결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3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등이 전기실에 출입하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맞죠? 우리가 이제 그 전소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기실 출입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광구를 돌다가 전소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태그 부착, 이동형 태그 부착도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사항을 보시면요.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이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거 아니죠. 어떤 걸 고려했어요? 장기수선 주기를 고려해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몇 년 만에 이렇게 그 돌아오나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나요?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하려면 우리가 검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에는 그 장기수선 그 검토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주택관리업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터울로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이제 그 바닥에 깔려져 있는 거죠. 5를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입주자 등이 관리비와 잡수익 등의 징수와 사용료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열람 청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정보 공개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의록이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등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고, 관리 계약을 우리가 좀 복사 좀 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뭐 이렇게 좀 보자고 열람을 요구하면 즉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7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주택관리업자 등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이건 아주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업주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는 입주자 예정자 가반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업주체 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입주를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여기가 이제 입주일이에요. 입주일이면 여기서부터 쭉 관리를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업주체 관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주체가 관리를 합니까? 입주 예정자가 예,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그럼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통보를 하죠.
입주 예정자한테 우리가 이제 그 입주자에게 통보를 하죠. 입주 예정자나 입주자에게. 이제 과반수 입주를 했다. 그래서 입대위를 구성을 해라.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입주 예정자가 입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입주자로 이렇게 갈아타죠. 입주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입주자가 입대위를 구성을 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이죠. 방법 결정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입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 입대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 의결을 하죠. 제안을 해요.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 제안을 하죠. 이거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입대위 의결로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안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은 어떻게 해요? 관리 방법 결정은? 결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관리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 관리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 관리업자를 선정하겠죠? 우리가 자치 관리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을 우리가 관리주체로 이렇게 하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갖추고 또 직원을 이렇게 갖춰야 되죠. 이게 이제 6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있겠죠. 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죠. 자치관리에서는. 위탁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 관리주체가 이렇게 형성이 또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인수인계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새로운 이제 그 관리 주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기존의 관리 주체하고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겠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데 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여기에서 참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관. 참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참관을 해야 되냐? 그럼 입대위 회장이 참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대위에서 감사. 감사는 2인이니까 1인 이상이 참관을 하면 됩니다. 이 참관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제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참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1번에서 사업 주체는 입주자, 예정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가능일로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2번을 보시고요. 주택관리업자 등에 관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아니죠. 여기에서 얼마 이내에 우리가 입주자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여기는 1개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입주자 구성을 해야 한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는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건 틀렸죠. 입주자 대표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구성이 필수사항이 어떻게 돼요? 회장이죠. 회장이 있어야 되죠. 회장은 1인이면 되고 그리고 또 감사가 있죠. 감사는 2인 이상이죠. 그리고 이사가 있죠. 이사는 1인 이상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딱 따지면 이상인데 이게 총 4명 이상이죠.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최소 구성 인원이 4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이라고 했으니까 틀립니다. 3명이 맞아요. 임대주택은 3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사항을 보시면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회장을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회장을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로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의 인지로 바꾸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 임기가,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요. 8번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아니에요. 개정안이죠.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은 누가 했습니까? 관리규약의 제정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관리규약의 제정은 이 입주 예정자가 가반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반수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관리규약을 이 사람들의 관리규약 동의서가 있어요. 동의서가 있는데 입주 예정자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어떤 거를 작성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관리규약 동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관리규약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계약을 하고 관리계약 동의서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을 하는 것이 관리규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관리계약 동의서를 작성을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반수 입주했다는 것은 관리계약 동의서가 과반수가 거의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약 과반수 이상의 관리계약 동의서가 들어왔다면 이거는 여기에서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입주 예정자가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가 있어요. 이 관리규약이 제정이 됐다면 이제 그 과반수 이상 입주 예정자의 동의서가 나왔다면 이 관리규약을 시청 주택과에 이제 시청에 신고를 하죠. 이 동의서를 들고 가고 동의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럼 시청 주택과에서
아, 이 관리 계약이 이제 재정 수리를 해주죠. 그러면 재정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 공포를 하면 누가 이제 여기에서는 아직 회장이 없겠죠. 그러니까 관리 사무소장 명으로 관리 계약 재정 공포를 합니다. 그럼 관리 계약이 재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입대위가 구성이 되겠죠. 그 뒤에. 그러면 입대위는 이미 재정이 된 거를 어떻게 재정합니까? 그러니까 들렸죠. 여기에서는 개정안을 제안할 수는 있겠죠. 재정안이 아니라.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탁관리를 하는 경우 이탁관리기구 직원의 인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아니죠. 여기에서 이탁관리를 하면 주택관리업자가 직원의 인면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자치관리일 경우에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렇게 그 직원의 임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치관리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맞습니다. 3번은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틀렸고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의 보수교체. 전유가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전유가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유는 바로 이게 답이 되든지 틀리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보수교체 및 계량은 공동주택관리계약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한다, 이건 맞지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요. 9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 대표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동별대표자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2번을 보시면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기구의 직원의 인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맞습니다. 자치관리를 할 경우에는 직원의 인면을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수가 있죠. 3번을 보시면요.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이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예, 이것도 맞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의 회장, 그리고 뒤로 가면, 가로 뒤로 가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하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변경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그러니 시장 등이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금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이게 이제 개정이 좀 됐죠. 그래서 요 사항도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네요. 그 시장 등한테 제출한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된 주택 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 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입주자 등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가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고요. 이외에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의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예, 맞습니다. 새로운 이제 그 동별대표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 후보자로 나타나면 그 중임한 사람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 문장이 전부 다 봤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관리계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 애정자와 가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최초 관리의 계약은 재정을 누가 한다고요?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아니죠. 하자 보수 보증금 하하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요. 그래서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하하.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거고 하자 보수 하자 보수 유지 보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사항을 보시면요.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이탁할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이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예, 이건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관리계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 그래서 가로 뒤로 가면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1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 맞죠? 2번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이 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입찰 과정에 참관하여야 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참관할 수 있다예요. 참관해야 한다는 어떤 것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참관해야 되는 것은 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서 새로운 관리주체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참관은 입대위 감사가 1인 이상 필히 참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참관해야 한다는 딱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항을 보시면요.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계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관리계약의 개정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5항을 보시면 관리계약은 입주자의 지위 승계를 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요. 다음 사례 중 공동주택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것은 이렇게 붙고 있어요. 1번을 보시면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확히 봤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10명 중 6명이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맞다. 예, 과반수 이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10명이면 6명이면 과반수죠. 5명이면 반절이고 과반수는 그 반절을 넘어야 되니까 6명이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구성원 가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서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였는데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했대요. 그럼 이거는 얼마 이내에 우리가 그 해야 됩니까?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까?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월 11일 날 우리가 그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언제 해야 돼요? 거기다 14일을 더하면 24일이죠. 8월 24일 이전에 입대일을 회의를 소집했어야 됐는데 여기 틀려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5번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이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제안을 의결하였다. 의결은 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입주자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 등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아니에요.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합니다. 2항을 보시면요. 입주자 대표회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항을 보시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대표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 대표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은 관리 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예,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관리계약으로 선거구를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구성한다. 그게 맞습니다. 14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시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서는 몇 명으로 이렇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냐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선관위 위원은 우리가 500세대 미만이 있고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 있죠. 이 미만은 우리가 3명에서 우리가 9명 사이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3명 이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5명 이상 이 500세대 이상은요. 500세대 이상은 5가 들어가지요. 500세대 이상이니까 500이 들어가요. 그래서 5가 들어가니까 5명부터 시작합니다. 5명 이상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9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 구성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599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랬네요. 그래서 동별대표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까 그 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1번을 보시면요. 법 그리고 위반한 범죄로 백벌이죠?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럼 이거는 결격사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관리비 등 최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동동관이었잖아요. 동동관에서 관리비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이었으니까 동삼이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2번이 그 결격사유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결격사유 중에서는 아니지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안 되죠. 결격사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가 사퇴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해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결격사유에. 그리고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이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그러니까 이건 결격사유에 들어가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500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여기에서도 입주자 대표의 그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예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아까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해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는 16회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이 그 5명에서 9명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은 우리가 59년생 이상부터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